아, 2대2까지 두 선수가 명승부를 보여줬는데요. 승자를 가려야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경기 너무 재밌었네요. 그러네요. 네. 네. 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곱게 포장을 해서 진 선수에게도 참 멋진 승부였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승부의 세계에서 승패의 희비는 확실하게 갈릴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사바타 선수 초고 갑니다. 정말 긴장될 텐데요. 368의 초급 배치. 확률은 높았고요. 1, 2, 3 세트 모두 득점을 했었던 다비드 사파타. 자, 승부치기에서도 득점을 해냈어요. 자, 1점, 2점은 일단 고비는 넘어갔고요. 그렇죠. 자, 다음 배치가 좋게 섰습니다. 자, 옆돌리기를 왼쪽으로 보내놓으면 각도 만들기도 좋고. 오른쪽으로 가나요? 오른쪽으로 가도 뭐 나쁘진 않은데. 자, 오른쪽으로 갔을 땐 상당히 예민한 두께이긴 하거든요. 네, 오른쪽 예민한 두께를 선택을 했네요. 네, 괜찮죠? 괜찮은데 예민하다는 거죠. 일목적구를 가볍게 컨트롤했고, 네, 좋아요. 네, 득점이 됐습니다. 자, 다음 배치는? 다음 배치도 또 좋아요. 그러니까 저 예민한 두께를 선택한 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들이니까 두께 컨트롤이 편했던 거고, 지금도 뒤돌려치기가 좋게 나왔어요. 빨간 볼, 뒤로 돌려치기. 이거 득점되면 김병우 선수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쵸, 3점이면은, 자, 이거. 자, 이게 이게 득점이 안안 됐고요. 됐어요. 네, 자,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좋게 자, 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한 김병우 선수죠. 자, 그리고 원뱅크로 섰어요. 자, 지금 사파타 지금 선수 사파타 긴장한 표정입니다. 얼굴이 네, 빨개집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를 실수를 하고. 자, 김현우 선수 천천히. 네, 일단은 브릿지를 한번 잡아보고.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서 김병우 선수가 여유 있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끝나면 다음 이닝이 안 오거든요. 그쵸, 그쵸. 네. 지금 뭐 시간도 충분하고. 자, 평범하게 쳤을 때 각도가 딱 잡혀 있는 공이에요.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지만 않으면 됩니다. 두껍게 갔어요. 자, 회전이 자, 있죠? 이거. 우와! 됐어요. 자, 좋아요. 자, 일단은 동점 아,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가 성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점만 더 추가라면 김병우 선수의 32강 진출. 지금. 본인도 지금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김병호 선수가 저 두께로 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긴장을 해서. 김범규 선수는 왜 그렇게 쳤어? 뭐 이런 표정인가요? 저이 모양 가지고는 다 읽어낼 순 없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배치가 너무 어려워요. 네. 뒤돌려치기 뽑아내기도 어렵고. 네, 원뱅크 넣어치기가 지금, 나몰라 원뱅크 넣어치기 한번 해볼 만도 한데요. 나몰라 원뱅크 아, 저 넣어치기요? 키스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 갑니다. 자, 키스 자, 빠졌고요, 일단. 여기서 자, 여기서. 키스가 납니다. 네. 다시. 아, 이게 다시 초반으로 첫 이닝에 승부가 갑니다. 안 났어요. 네. 제가 아까 몸을 쓰게 되네요. 김병우 선수의 두 번째 공격 때는 넘어질 뻔했어요, 저. 네. 자, 지금 저 키스 저렇게 어떻게 빼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저거 네. 빼기 어렵다 보니까 진짜 나몰라로 가는 건데. 지금. 저 두. 김세현 선수는 김영우 네. 선수 머리카락 먹겠어요. 네. 아,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 관중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비드 사파타. 자, 세어치기인데요. 자, 좀 두꺼웠는데 일단은 각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이거 자, 저 득점이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됐어요. 다비드 아, 사파타. 역시 사파타 저 두께에서도 맞춰냅니다. 아, 숨 막히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껍게 내 공을 컨트롤 해줬어요. 네. 아, 정말 걸쳤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음 배치가. 아, 이거를, 오른쪽 당점에, 자, 대회전으로 코너로 갔어요. 깊숙이 대회전. 넣어서 대회전 돌렸습니다. 올라오면서 득점? 와, 됐어요. 지금. 이걸 득점을 해냈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아, 인정할 수밖에 야, 없는 김병우 선수. 진짜 인정할 수밖에 네. 없네요. 이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코너를 이렇게 돌려서
우와. 자, 정말 잘 쳤습니다. 네. 이렇게 득점을 해내는 다비드 사파타.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 배치가 좋게 왔어요. 자, 뒤돌려치기나 되돌아오기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일단 선택은 되돌아오기 같죠? 그러네요. 네, 되돌아오기. 네, 되돌아오기. 자, 이거 득점되면 거의 결정타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포지션을 만들어냈어요. 확실하게 네, 사파타가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자, 옆돌리기 살짝 끌어가면 또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 이 숨막히는 승부치기의 세계에서 사파타가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자, 옆돌리기죠. 살짝 끌어가는 옆돌리기. 옆돌리기도 성공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승부치기 세계에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보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이 이닝에 자, 6점을 치고 있는 사파타. 자, 김병우 선수가 이걸 뒤집으려면 그야말로 기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파타는 아직 큐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이닝에 6점이지만 일단은 지금 4점을 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이제 김병호 선수 4점을 쳐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배치에서 사파타 선수가 투뱅크를 쳤을 때 공이 안 맞아도 잠기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득점이 혹시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요. 오! 와! 우와! 득점은 안 됐어요. 네. 거의 뭐 피니시 블로우가 될 뻔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워하는 사파타. 김병호 선수의 오늘 경기력도 정말 대단한데 사파타의 뒷심, 집중력도 엄청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김병호 선수에게도 7만 원 공이 왔습니다. 일단은 근데 자, 비껴치기가 충분히 가능하고 너무 네. 두꺼운 것보다는 두껍게 키스패드 되게 자, 여기서 아니, 여기서 키스가 자, 키스가 어떻게 도와주나요? 도와주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네,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김병호. 자, 6대 3. 자, 키스가 살짝 위험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자, 키스 라인이 잡혔는데 또 키스가 도와줍니다. 오늘 사파타 선수가 해운대 득점이 참 많이 들어갔었는데 김병호 선수가 마지막에 한번 크게 해내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 되돌아오기도 가능하고요. 안쪽에서 세워가는 옆돌인가요? 안쪽에서 세우는 옆돌리기 같은데요. 아, 이거 연결을 해놔야 되는데요. 자, 이거 너무 섰어요. 자,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한 번 더 내려오나요?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내려오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자, 김보미 선수도 지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요. 아, 자, 이거는 예상을 하고 친 공이고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뒤돌려치기가 나왔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일단은 라인은 나쁘지 않아요. 또 김병호 선수가 또 특유의 시원하게 공에 보내놓는 뒤돌려치기 잘 치거든요. 자, 이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우와, 엄청난 승부치기. PBA2 역사에서 자, 이런 승부치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승부치기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발걸음 나왔어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김병호 선수의 저 자신감 넘치는 저 발걸음. 자, 일단 저 발걸음은 나왔거든요. 자, 옆돌리기 짧게를 구사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정말 강심장이어야 됩니다. 직접 가나요? 직접 가는 것도 가능하죠. 짧게가 조금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짧게로 갔습니다. 짧게. 자, 이거 리버스 핸드 올라오면서 이게 끝났습니다. 두 선수가 이 엄청난 승부 끝에 친구가 됐습니다. 네. 고개를 좌우로 전례제를 흔들었던 다비드 사파타. 3인 이후로 갈 뻔했는데요. 아, 그리고 네. 포지션도 잘 만들어냈거든요. 이거 일부러 짧게 치는 게 포지션까지 만들어내려고 친 건데. 아, 근데 지금 거 너무 아깝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지러웠던 경기였습니다. 저도 좀 어지럽네요. 네. 네, 해설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해설한 거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명승부였고요. 네. 결승 같은 64강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조금만 큐가 조금만 더 들어갔더라도 네. 됐을 것 같은데 딱 빠지고 나자마자 네. 김정은 선수가 긴장했지라고 네. 지금 사파타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이런 명승부 펼치고 나면 네, 친구가 됩니다. 그렇죠. 아, 김범희 선수 아쉬웠다는 표정이죠. 네, 그리고 김병헌 선수의 저런 모습 때문에 네. 너무 아쉬웠네요. 그래요. 김범희 선수는 이제 16강에 진출했으니까 16강에서도 좋은 승부를 기대해 보고요. 선수들이 저래서 또 김병헌 선수를 워낙 또 좋아하는 거고요. 네. 네. 항상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멋진 매너 그리고 또 멋진 실력까지 보여주는 김병헌 선수 오늘도 멋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저도 멋진 김병호였고요. 네. 오늘 사파타 선수는 엄청난 고비를 한 번 또 넘어갔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고비를 넘어가면 또 우승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우승 얘기하기는 좀 이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엄청난 경기 아마 이 PBA 프로당구의 멋진 승부가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뭐 명경기였기 때문에 네. 아, 정말 보시는 분들도 참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64강전 다비드 사파타와 김병호의 명승부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근호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기는 고양 킹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